안녕하세요. 나폴레옹 갤러리 큐레이터 양수빈입니다. 2014년 하림그룹의 김봉국 회장님이 프랑스의 오세나 옥션에 나폴레옹의 모자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경매 대리인을 프랑스로 보내셨습니다. 일본의 한 박물관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예상가보다 약 5배가량 높은 26억 원의 나폴레옹의 모자 이강물을 낙찰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나폴레옹의 초상화와 도검 등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들이 있어 역사적, 시대적 배경 또한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본래 모나코의 왕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던 것들로 왕실 수리비용 마련 차원에서 유물을 내놓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나폴레옹 갤러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강모는 1800년 5월 알프스를 넘은 나폴레옹이 6월 이탈리아 마렌고 평원에서 오스트리아 대군과 치른 전투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모자입니다. 전 세계에 19개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강모가 보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모자는 프랑스의 전통 펠트 그리고 당시 최고급 모피 소재인 비버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안감은 누비비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달려있는 원형 장식은 청색, 백색, 적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국기의 색을 나타냅니다. 각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조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모자의 각이 날렵하게 살아있어서 보존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갤러리는 삶의 원동력이 필요한 사람들의 방문을 권합니다. 판교의 특성상 혁신기업 스타트업이 많이 있으며 젊은이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에 치여 살다 보면 꿈을 잃고 일상에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나폴레옹 갤러리는 나폴레옹의 유물들과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회사 아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홍국 회장님은 나폴레옹 갤러리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라고 말하시면서 갤러리를 무료로 개관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나폴레옹 갤러리는 7월부터 나폴레옹 갤러리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폴레옹 컬러링북 그리고 이강모 만들기 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며 추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리려고 합니다. 단체 관람의 예약도 가능합니다. 5명씩 20분간 팀을 꾸려 큐레이팅 코스가 진행되며 나폴레옹의 일대기 애니메이션 또한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올해가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입니다. 지금까지도 나폴레옹은 세상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생애는 안일한 삶에 안주하는 것보다 도전적, 진취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무서워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관람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길을 택하겠다는 나폴레옹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색다른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